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더 마스터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죠. 현재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SUV 시장 때문이죠. 또는 대형 SUV 시장이 크게 확장되는 이유인지 몰라도요. 모아비는 사실 잘 나갈 때 월 한 3,000대 정도, 3,000대 후반까지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죠. 현재 모아비는 사전 계약을 통해서요, 불과 며칠 만에 4,000대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요, 사전 계약에서만 한 6,000대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한 9,000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특히 이 차량이 플래그십 SUV인데 말이죠. 사전 계약 시 이 정도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요, 중형 SUV인 산타페나 아니면 공문차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출시된 지 12년 만에 변경된 모아비의 사전 계약으로 보기에는 기아차의 초기 마케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전 계약과 함께 실내 공간은 렌더링 이미지로만 공개가 되었죠. 5,000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사전 계약 단계에서 실내 공간을 알아볼 수 있는 뭐 사진 자료나요? 영상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기아차의 의도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내 공간에 대한 사진 한 장 없이 이런 상태에서 사전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집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건물 외부 디자인만 보고요. 외관만 보고 구입해야 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현재의 사전 예약 방식은요, 조금 아쉬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아비와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될 팰리세이드와 차이점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두 차량을 두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막상 구입하려고 찾아보게 되면요,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의 어떤 이런 큰 차이점만 알려주거나요, 또는 3.0 엔진과 2.0, 2.2 엔진의 차이 외에는 막연한 좀 자료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목구름이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련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어화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전 계약을 진행 중인 모아비 더 마스터는요, 3.0 디젤의 AWD 사륜이죠. 고급 트림인 마스터제의 가격이 5,160만 원입니다. 물론 취득세를 별도로 했죠. 세부적인 옵션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가격에서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비교하는 팰리세이드의 경우 2.2 디젤이에요. AWD 사륜이죠. 고급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가격은 4,437만 원입니다. 물론 팰리세이드의 경우는요, 세부적 옵션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거든요. 따라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고급 트림끼리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는요, 강력한 3.0 엔진의 반자율 주행과 편의사항이 대부분 포함된 가격이죠. 반면 팰리세이드의 경우는 와이드 선루프가 88만 원,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이 74만 원, 패밀리 69만 원, 라이프 스타일이 59만 원, 테크가 177만 원 등으로요, 다양한 옵션을 유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입가격에 있어서는 좀 더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차량은 단순 비교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구매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일 수도 있죠. 반대로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제공되는 옵션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은 차체를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통 오프로드 SUV를 대표하는 모아비는요, 프레임 바디를 제공합니다. 프레임 바디는 우물정자 혹은 사다리 형태로 생긴 골격 위에 차체를 올리는 형식으로, 정확한 표현이라면 프레임 온 바디라고 할 수 있죠.
바디 위에 프레임을 올린다는 뜻인데요. 국내에서는 바디 온 프레임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요. 프레임 바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로 지칭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생산되고 현재까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팰리세이드는 유니바디인 모노코크 바디를 제공합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자동차의 뼈대와 차체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죠. 파워트레인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모노코크 바디의 정확한 명칭은요, 유니바디인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니바디보다는요, 모노코크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노코크 바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프레임 바디는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프레임이죠. 덕분에 높은 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프레임으로 인해서 무거운 무게는 연비를 낮추게 되죠. 동시에 운동 성능을 떨어지게 하는 단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프레임 바디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라는 장점을 제공하죠. 또한 충돌 시 차체가 고루고루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로요. 충격 흡수 능력이 있어서 프레임 바디보다도 다소 유리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반면 바디의 강성에 있어서는 프레임 바디보다 약하기 때문에요. 충돌 시 차체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의 바디는요. 차이점으로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려놓는 방식이고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4개의 볼트로 체결이 됩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차체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프레임 바디는 충격을 프레임에 흡수하기 때문에 높은 강성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반면에 모노코크 바디는요. 경량화가 가능하고 덕분에 연비가 향상되고요. 운동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가까이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단점은요. 프레임으로 인해서 무게가 증가되고 연비가 하락되고 운동성이 하락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모노코크 바디의 단점은요. 바디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프레임보다 약하기 때문에 충돌 시 바디 변형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충격이라면 전면과 후면 충돌 시는요. 프레임 바디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측면에서 옆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모노코크 바디에는 필러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러한 필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한 방식이 모노코크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들은 뭐 모하비나 렉스턴 같은 차량들 또는 무게가 많이 실어야 되는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프레임 바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목적의 어떤 승용 차량들 같은 경우는요. 모노코크 바디가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렸는데요. 두 차량은 이렇게 차체를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모하비는 6기통 디젤 엔진에 260마력, 57.1토크를 제공합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4기통에 202마력, 200마력 초반대죠. 45토크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의 심장에 해당되는 엔진 스펙은 사실 두 차량 간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모하비가 훨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로백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모하비의 제로백은 8.7초죠. 10.5초인 팰리세이드와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8초의 차이라면요. 사실 어마무시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파워트레인의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모하비는 아쉽게 뭐 ISG 일명 스탑앤고라고 하죠.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4WD 로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환경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험로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스마트 모드를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모하비보다 한 가지 모드를 더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하비의 경우 기아노브 타입의 기계식 변속기를 제공하죠. 최신 차량에서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모하비에도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3.0 엔진과 함께 작업 범위가 너무 커지는 이유 때문에 기계식 변속기가 그대로 제공된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최신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이 되고요. ISG 스탑앤고 기능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버튼식 방식의 기어 변속 부분은요, 실제 사용해보면 익숙해지더라도 여전히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목그룹은 두 개의 방식 중이라면요, 기어 노브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두 차량 모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먼저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경우 작동 조건에 있어서 60km 이상에서만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합니다. 반면 모하비는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의 경우 최근에 출시된 K7이나 K9처럼요 조금 더 진보된 개념인데요, 저속에서도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모하비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요, 뭐 고속도로와 같은 전용 도로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사실 작은 차이가 아니죠. 상시 운전비서를 두고 운행하는 것과 같죠. 작은 차이가 아닌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요, 최신 차량에서 제공되는 가장 큰 사이즈의 계기판에 해당이 되죠. 팰리세이드의 경우 계기판 중앙부에 7인치 클러스터를 제공합니다. 차이점이라면 7인치 클러스터에 후측방 모니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모하비도 마스터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를 직접 사용해 보니까요, 조금 호불호가 있는데요. 뭐 외부에 어떤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주변이 어두운 경우, 가령 깜깜한 도로에서는요, 이러한 후측방 모니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전해서 보여주는 화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운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즉 AVNA죠. 모하비는 12.3인치의 대화면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답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10.25인치 내비게이션 AVN을 제공합니다. 최신 차량에서 큰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점차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등급에 따라서 큰 사이즈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의 오디오 시스템은 렉시콘이 제공이 되고요, 15개의 압도적인 스피커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액티브 사운드를 디자인해서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음을 혼합하여서 제공해주는 엔진음이 연출이 되죠. 반면 팰리세이드의 경우 아래급인 크레일 오디오가 제공이 되고요, 스피커의 수는 총 12개로 제공이 됩니다. 렉시콘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제공되는 오디오죠. 크레일 오디오보다는 한 단계 위급 오디오라는 시스템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오디오 시스템 작업을 하는 경우 정말로 만족스러운 음질을 찾기까지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순정 오디오의 범위에서 선택한다면요, 작은 비용으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요, 크레일 오디오보다는 렉시콘 정도라면 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트의 구성은 모하비는 5인승, 6인승, 7인승을 제공합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7인승과 8인승을 제공하죠. 좀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차이점이라면 팰리세이드는 3열을 간단히 버튼 동작만으로 접고 펼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하비는요, 전동 폴딩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급 SUV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굵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별건 아니지만, 아니면 소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에서는 오르간 페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하비는요, 현행과 동일하게 전통적인 방식의 서스펜디드 페달을 제공하죠. 오르간 페달을 사용하게 보면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이게 되죠. 덕분에 장거리 이동 시 발목의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편하다는 얘기죠. 또 뭐 비가 내리거나 악천후 시에 조작을 하더라도요, 덜 미끄러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 무드 조명, 무드 램프라고 하죠. 펠리세이드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3D 패턴 무드 램프라는 이름으로 모아비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2열 도어 커튼의 경우 모아비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펠리세이드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비록 수동 방식이지만요, 사용해보면 정말 유용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옵션이 모아비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석연치 않게 좀 아쉽습니다. 2열 도어 내부에 삽입이 되는 구조라서요. 안타깝지만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어링의 각도를 상하뿐만 아니라 앞뒤로 조종할 수 있는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은요, 모아비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상당히 고급진 옵션으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 차는 예전엔 많았지만 현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좀 잘 보여야 되겠죠. 커스텀 파츠인 모아비는요, 기아차의 투혼을 제공하죠. 현대차인 펠리세이드는 트윅스를 제공합니다. 브레이크를 포함한 휠딩의 파츠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브랜드의 파츠들이 작업 시간과 가성비 면에서 사실 크게 구입 시에는 염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비 면에서도요, 사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최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고급 트림보다도요,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모아비와 가격 범위는 향후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1부에서 2부에서는 자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차량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드렸습니다. SUV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기본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자주 주시거든요. 연목구름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는요, 세부적으로 비교해드렸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